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어? 나 무슨 일이지? 나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 났나? 고장 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핑크퐁,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 싫어 싫어! 난 의사 선생님은 싫어 의사 선생님 엄마나 싫어 싫어 병원 안 가 싫어 싫어 무시무시하고 나쁜 세균들 우리 다 풀게 해 엣지 엣지 보여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입을 크게 벌려 아아아 후와 숨을 크게 들이셔 후하
어, 너 감기 걸렸구나. 치료해줄게. 꿀꺽 꿀꺽 마셔보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와, 이 사탕 정말 달콤해. 핑크퐁,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싫어, 치과는 절대 안 갈 거야.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입을 크게 벌려. 아, 아, 아. 슉슉 물이 나온다. 샥샥. 어머, 이에 충치가 생겼구나. 치료해줄게. 치카 치카 충치 예방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무섭지 않아. 선생님들은 우리 영웅이에요. 고쳤다. 어? 친구들 안녕. 여긴 다친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네. 어? 와! 아예예 아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많이 다쳤잖아. 자동차 친구들, 다시 멋지게 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고쳐줄게. 친구들, 나와 니니모를 도와줄 거지? 좋아! 니니!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도둑을 쫓다가 다쳤어요. 바퀴가 팡 하고 터졌군요. 아야 아야 아파요. 도와주세요. 핑크퐁, 다시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해줄 거지? 당연하지. 못된 도둑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고쳐줄게. 니니 니니니. 으쌰. 야, 먼저 팡 터진 바퀴를 슉슉 떼어내자. 하나, 둘, 셋, 넷! 다 뽑았다! 남은 뒷바퀴 한 개도 로봇팔로 빠르게 빼내볼까? 바퀴 빼내기 끝! 이제 빈자리에 새로운 바퀴를 끼워볼까? 경찰차, 어떤 색깔의 바퀴가 마음에 들어? 용감한 경찰차와 잘 어울리는 파란색이 좋아. 그래, 좋아. 친구들, 우리 파란색 바퀴를 끼워보자.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바퀴 끼우기 성공! 오, 앞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작아졌네. 니니모, 펌프로 바퀴에 바람을 넣어주자.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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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경찰차 바퀴 고치기 끝. 새로운 바퀴가 너무너무 멋져. 친구들, 바퀴를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오?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어? 도둑이 다시 나타났군. 어서 잡으러 가볼까? 경찰차 출동! 나 잡아봐라! 꼼짝마!
도둑 잡기 성공! 어디가 다쳐서 우셨나요? 물을 끄다가 다쳤어요. 사다리가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내 사다리 고쳐주세요. 또 불난 곳이 있으면 어서 출동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튼튼한 새 사다리로 빨리 바꿔줄게. 먼저 로봇팔로 부러진 사다리를 떼어낸 다음 새 사다리를 끼워주자. 니니모, 로봇팔을 움직여서 이 커다란 사다리를 옮겨줘. 니니! 잘했어, 니니모. 이제 새로운 사다리를 끼워주자. 새로운 사다리로 바꾸기 성공! 니니! 어? 불 때문에 까맣게 변해버렸네. 다시 빨갛게 칠해주자. 소방차 고치기 완료! 핑크퐁, 니니모, 정말 고마워. 어? 이런, 어서 가봐야겠어. 소방차 출동! 빨리 불을 끄자. 너 사다리를 높이 올려줄게요. 구조 성공! 어디가 다쳐서 우셨나요? 나무에 쾅 하고 부딪혔어요. 사이렌이 깨져 날아갔군요. 으앙, 아야 아야 너무 아파요. 다시 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서 고쳐줄게. 구급차에게 새로운 사이렌을 골라주자. 친구들, 어느 것이 진짜 구급차 사이렌일까? 니니! 맞아! 구급차는 삐뽀 삐뽀. 사이렌 달기 성공! 새로운 사이렌 정말 고마워. 어? 아, 근데 몸이 왜 이렇게 근질근질하지? 아우, 몸에 묻은 진흙 때문에 그래. 세차장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첫 번째, 비누 거품으로 뽀득뽀득 씻어내자. 두 번째, 물을 뿌려서 닦아내자. 마지막 세 번째, 강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끝! 아, 개운해. 와, 구급차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 아야,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구급차 출동. 아야야. 사이렌을 울려야겠어. 길을 비켜주세요. 환자가 있어요.
병원 도착 성공! 모두 모두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고쳐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다친 자동차들을 함께 고쳐주자! 안녕! 핑크퐁 정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고쳐드려요! 부릉부릉 도와줘요. 몸이 너무 아파요. 잘했어. 어디 한번 보자. 엔진이 망가졌구나. 고쳐줄게. 걱정 마. 덜컹덜컹 도와줘요. 몸이 너무 아파요. 잘했어. 내가 도와줄게. 버스들이 미끄럼틀 위에서 또 뛰어요. 두꼬마 버스 쿵쾅쾅 신나게 뛰다가 머리를 쿵. 아야!
있어. 파랑 버스 브릉브릉 파랑 버스 브릉브릉 파랑 버스 브릉브릉 파랑 버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분홍 버스 브릉브릉 분홍 버스 브릉브릉 분홍 버스 브릉브릉 분홍 버스 자동차들을 뚝딱뚝딱 고쳐주는 핑크퐁 자동차 병원이야. 너무 아파. 공사장차인 포크레인, 트럭 믹서 그리고 불도저가 많이 다친 것 같아. 친구들, 힘센 차들이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주자.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땅을 파다가 다쳤어요. 튼튼한 팔이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너무 아파 도와주세요. 핑크퐁, 힘세고 멋진 팔로 고쳐줄 수 있지? 그럼 푹푹 힘차게 다시 땅을 팔 수 있도록 새로운 팔을 달아줄게. 친구들 시작해볼까? 부러진 팔이 많이 불편했지? 어서 떼어줄게. 휴! 일단 나사를 다 풀어냈어. 부러진 포크레인 팔은 무거우니까 로봇 팔로 떼어내자. 오? 니니모 정말 잘했어. 이제 포크레인에 튼튼한 팔을 달아주자. 여기에서 어떤 것이 포크레인 팔일까? 두 번째? 좋아! 전에 달려있던 팔보다 너무 가벼운걸? 포크레인 팔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뱀이었잖아! 니니! 친구들! 우리 다시 진짜 포크레인 팔을 골라보자. 쿵쿵! 힘센 포크레인의 진짜 팔은? 맞아! 정말 고마워, 친구들. 쭉 뻗은 뾰족뾰족 팔이 정말 멋져! 포크레인, 도와줘! 무슨 일이지? 빨리 가봐야겠어. 포크레인 출동! 제가 금방 꺼내줄게요. 포크레인 고마워요. 버스 구조 성공! 아야야! 어디가 다쳐서 오셨나요? 흙을 부려다 다쳤어요. 흙을 담는 원통이 깨졌군요. 으앙, 아야 아야 너무 아파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너무 답답해, 핑크퐁. 으아! 어서 빨리 고쳐줄게. 흙이 단단하게 굳어서 깨진 원통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겠는걸? 먼저 이 굳어버린 흙들을 망치와 레이저로 부수자. 굳은 흙 부수기 성공! 아야야야야야! 어우, 원통이 크게 깨져 있잖아. 많이 아팠겠다. 더 튼튼한 원통으로 바꿔줄게. 니니모 부탁해. 니니? 깨진 원통 치우기 끝! 이제 빈자리에 새로운 원통을 끼워줄게. 트럭 믹서! 어떤 색깔의 원통이 마음에 들어? 알록달록한 원통이 좋아. 좋아! 핑크퐁, 니니모! 잘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 알록달록한 새 원통이 참 잘 어울려. 오! 트럭 믹서! 도와줘! 오? 어? 무슨 일이 생겼나 봐. 핑크퐁, 니니모, 난 이만 가볼게. 트럭 믹서 출동!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고마워요, 트럭 믹서. 도로 고치기 성공! 어디 가 다쳐서 오셨나요? 바위를 치우다 다쳤어요. 나야! 힘센 팔이 부러졌군요. 아야 아야, 내 팔 너무 아파요. 내 왼쪽 팔이 부러졌어. 무거운 바위도 밀어낼 수 있는 튼튼하고 멋진 팔이 필요한데 어떡하면 좋지? 걱정 마. 우리가 힘센 팔로 고쳐줄게. 친구들, 불도저에게 새로운 팔을 달아주자. 불도저 팔의 모양에 맞게 하나씩 맞춰볼까? 니니모 잘했어. 어? 맞았어. 튼튼한 불도저 팔 달아주기 성공. 우와, 힘센 팔이 다시 생겼어. 어? 아무래도 공사장에서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내야겠어. 세차장으로 가볼까? 먼저 비누 거품으로 뽀득뽀득 닦자. 오. 이제 물을 뿌려서 씻어내자. 오. 오. 마지막으로 센 바람으로 말려주면 끝. 아이, 시원해! 와! 반짝반짝 멋진 불도저로 다시 돌아왔어! 어? 도와줘요, 불도저! 어? 위험에 빠진 친구가 있나 봐. 어서 가봐야겠어! 불도저 출동! 이런, 눈이 너무 높게 쌓였잖아. 저를 따라오세요. 고마워요, 불도저. 모두 다시 튼튼하게 힘이 세져서 정말 다행이야. 고쳐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다친 자동차들을 함께 고쳐주자. 안녕. 호호 호호호 아프지 않게 호호 호호호 아야 할 때 호 해주세요. 우당탕 아야 아야 마당탕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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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당 넘어졌어요. 마당탕 아야 할 때 와당탕 아야 할 때 내가 호 해줄게. 호호 호호호 아프지 않게 호호 호호호 검색해주세요.